안녕하세요. 생방송 투데이 전북입니다.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처서와 추분 사이에 15번째 절기 찬 이슬이 내린다는 백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늘도 좀 더 파란 것 같고요. 바람에서도 아 가을이 왔구나 이렇게 네.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백로에는요 풀벌레가 울고 또 제비가 돌아간다고 하는데 사실 도심에서는 풀벌레 울음소리도 듣기가 힘들고 또 그 제비도 보기가 어렵지만요. 지금 바람에서는 가을이 왔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가을의 이 풍성한 소식들도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생방송 투데이 전북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영상을 통해서 또 네, 느끼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좀 추억들도 쌓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가을은요. 들판에는 또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계절이기도 한데요. 처마 밑에 옥수수나 곶감도 주렁주렁 열리고 또 마당에는 그 빨간 고추도 널려 있고 네. 가을은 생각만 해도 조금 풍요로워지는 계절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풍족한 가을 풍경 속에서도 선조들의 지혜가 묻어 있습니다. 이 빈 곶간을 차곡차곡 꼭 채워두고요. 또 햇볕에 말려놓은 이 나물로 또 겨울에 먹을 나물 무침도 네. 좀 준비하고요. 지금 넘친다고 해서 이걸 막 또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혹시 나중에 모자랄 때 또 빈 곳을 미리 준비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요즘에는 부족해서보다는 넘쳐나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많은데요. 올 가을에는 좀 선조들의 지혜를 빌어서 좀 비워낼 건 비워내서 좀 풍족한 가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하지만 한 가지 넘쳐도 좋은 게 있습니다. 네. 자꾸 여러분들께 저희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생방송 투데이 전북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 충분히 넘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생방송 투데이 전북 첫 소식 투데이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투데이 뉴스 전해드립니다. 남원시와 순창, 임실군 등 전북 동남부 3개 시군이 함께 쓸 수 있는 광역 재활용 자동 선별센터가 추진됩니다. 3개 시군은 오는 2017년까지 30억 원을 들여 남원시 대산면에 재활용 쓰레기를 기계로 선별하는 자동 선별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뺀 건립비 17억 원은 3개 시군이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분담합니다. 농촌진흥청이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열대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자포니카 쌀 아세미 1호를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아세미 1호는 필리핀 현지에서 연간 두세 차례 재배할 수 있으며 시험 재배 결과 수량이 인디카 표준 품종보다 8.3% 높습니다. 쌀의 품종 가운데 하나인 자포니카는 둥글고 굵으며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쌀 중 1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인디카입니다. 전북 경찰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강기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 2,039명 가운데 50대 이상 직원은 771명으로 전체의 37.8%를 차지합니다. 이는 전북이 충북에 이어 50대 이상 경찰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반면 전북의 20대 경찰 비율은 3.4% 70명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북 저상버스 도입 실적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 저상버스 도입률은 12.5%로 전국 평균 18.5%보다 낮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으로 내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을 41.5%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으로 도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의 전북도연맹은 오늘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북한에 쌀을 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북한의 쌀 보내기는 쌀시장 개방 흐름 속에 국내 쌀값의 폭락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자 북한과 농업교류의 물꼬를 틈으로써 장차 한반도의 식량 조건을 확보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뉴스였습니다. 네, 가을 하면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여름에 잃었던 그 입맛이 돌아오는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살이요. 족족 뱃살로 배로 간다면 그것 또한 정말 많은 고민이 되겠죠. 맞습니다. 이게요. 뱃살 조금만 과장하자면요. 온 국민들이 걱정하고 그럼요. 있는 게 바로 이 뱃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게 찔 때는 자기도 모르게 스물스물 찌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웬만하면요. 배 한번 딱 달라붙어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네, 정말. 저도 지금 좀 다량 보유하고 있거든요.
거군요. 네, 맞아요. 이 복부 비만은요, 또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적신호이기도 한데요. 이 뱃살을 공짜로 빼주는 곳이 있다면 어떨까요? 전주시 보건소의 뱃살 정보 프로젝트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전 9시, 보건소의 문이 열리면 다이어트의 문도 열린다? 아침 대바람부터 전주 보건소에 하나 둘 모인 어머님들. 건강을 체크하시는 줄 알았더니 출석을 먼저 체크하시네요. 보건소에 오면 뱃살을 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참석했어요. 출렁출렁 감추고 싶은 뱃살을 공짜로 잡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주 월, 수, 금 딱 5주면 충분합니다. 전주시 보건소에서는 전주 시민 성인을 대상으로 20세에서 65세까지 뱃살 탈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뱃살을 탈출하는 첫 관문은 체성분 측정. 뭐 반지나 시계, 팔찌, 기금속 다 빼주시고요. 양말이랑 신발 벗고 맨발로 위에 올라가시면 되거든요. 선생님 지금 이건 뭐 하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인바디라고 하는 건데요. 체성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인바디 측정하고 여기 참가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 인바디 측정을 해서 체지방률이 남자는 20% 이상, 여자는 28% 이상인 사람들만 가능하세요. 1년간 총 8회, 회당 비만율이 높은 40명만을 선발하는데요. 신장 성별에 따른 표준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지금 현재 체중 정확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 나의 몸 상태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네, 오늘 인바디 측정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한편으로는 걱정이에요. 그 동안에는 제가 이제 몰랐던 이제 몸에 뭐 근육이 부족하고 지방이 너무 많고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해나갈 좀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드네요. 상차림의 기본 걱정하지 마세요. 생활 속 식습관부터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면 되니까요. 저희가 국을 먹죠. 예. 네. 그래서 밥은 3분의 2 공기 정도.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하루 세 끼 무얼 먹었는지 식사 일지를 기록하고 개개인 맞춤 형식단을 짤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이런 영양 교육을 받음으로써 나에게 알맞은 양을 적정량 드실 수 있고 그리고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영양 교육과 운동을 같이 병행함으로써 다이어트에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맵고 짜고 무심코 섭취하는 음식들이 뱃살을 늘리는 주범이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죠. 음식을 먹을 때 이 교육이 날마다 생각이 나서 음식을 살이 찌는 건 절제하게 되고 또한 이제 골고루 먹으려고 노력하죠, 항상. 식단 조절에 짝꿍처럼 따라오는 운동. 근력은 쑥쑥 키우고 지방은 탈탈 태우는 맨손 체조와 다양한 동작으로 다이어트에 더욱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무릎이랑 팔꿈치랑 많이 닿도록 해주시고 무릎이랑 발끝이랑 일직선 되게 내려가고 손은 편하게 앞으로 뻗어주세요. 운동 지도사의 시범에 맞춰 너도 나도 하나 둘 하나 둘. 이 운동은 근력 운동이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을 올려서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살이 쉽게 찌지 않으실 수 있도록 체질 변화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뱃살을 빼는 데 최고라고 하네요. 작심삼일인 다이어트가 고민인 사람들에게 다 같이 땀을 흘리는 운동이 기다리는 이 시간. 이보다 더 착한 헬스장이 있을까요? 점점 줄어드는 건 뱃살이요, 늘어나는 건 함께하는 즐거움입니다. 체중 조절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체중이 빠지다 보니까 건강에도 되게 도움이 됐고요. 아무래도 또 혼자 운동하면 지루하고 힘든데 다 같이 할 수 있어서 힘든 것도 조금 덜하고 더군다나 무료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말도 살찌고 사람도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 뱃살도 잡고 스트레스도 잡고 여러분도 뱃살 탈출 프로그램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 이렇게 저희가 영상을 봤는데 또 봉유자 아나운서 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혹시? 이 식단 관리와 운동을 통한 뱃살 탈출 저도 조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요 아무나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화면에서 보셨듯이 복부 비만이 조금 심각한 분들이 우선순위가 네. 되겠습니다 이 뱃살 탈출 프로그램 7기 회원은요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선착순으로 40명만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이 체지방률을 또 확인을 하려면 이 체지방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 접수 필수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지긋지긋한 뱃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주시가 하는 뱃살 빼기 프로젝트 참여하셔가지고 건강하게 운동하시고 또 건강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투데이 전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시각이 5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요, 휴가철뿐만 아니라 주말에 여행을 가는 분들로 인해서 교통체증도 심했고 또 더위도 심했는데 그래서 휴가를 잘 즐겼는지 좀 의문도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휴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일단 가긴 갔는데 가보니까 네. 사람도 많고 또 정작 가는 곳마다 좀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하신 분들 많은데 날 더운데 이렇게 막 사람 많은 데 가면 이제 집 떠나면 고생이다. 맞아요.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름 휴가보다는 또 가을 휴가 선호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네, 걷기도 좋고 뛰기에도 좋은 계절 가을인데요. 이 시간 전국을 달린다에서 소개해드릴 곳도 이 선선한 바람을 즐기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이 색다른 가을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경상남도 거창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주렁주렁 달려있는 이 빨간 열매의 정체 다섯 가지 맛을 지녔다는 오 미자의 매력도 느껴보고 어떤 맛이에요? 이게 무슨 맛이에요 이게? 미자 맛 초보자도 누구든지 강태공이 되는 낚시 체험까지 거창으로! 오세요! 경남 거창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뭘까요? 경남 거창의 한 산속 사람들이 손에 빨간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어디론가 향했는데요 체험하러 오면 보통 예.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유난히 예. 저희 아빠 빨 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만나는 그 미자 씨가 네. 우리 나이쯤 되는 사람들한테 네. 굉장히 좋대요 몸에 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미자 씨를 만나기 위해 저도 따라가 봤습니다. 초록빛 넝쿨 사이로 빨갛게 익은 열매.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맨 미자 씨가 바로 이 오미자더라고요. 이쪽에 보니까 진짜 빨갛게 익어가지고 탐스럽다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우와 예쁘다 진짜. 가을의 초입, 이 오미자가 딱 제철이라고 하는데요. 오미자 따기 체험도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데가 해발이 550입니다. 해발 550 중에서 응달입니다. 여기는 겨울에 눈도 안 녹는 응달 골짜간 해발 높은 데서 오미자가 잘 됩니다. 경남에서 오미자 생산량이 가장 많은 거창. 해발 500m 이상의 고랜지 골짜기에서 자라는 가봉면 오미자는 맛과 향, 약성이 뛰어나기로 유명합니다. 취미생활로 네. 판소리 공부를 하거든요. 한 몇 잔 딱 마시면은 목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고마웠다가 아시고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고 여름이 되면 목금 방초 성화시라 천지백 흔히 모두가 백발의 벗이로구나 아니 늘 접하는 소리지만 아, 이 오미자 굴 속에서 들리니까 또 이채롭고 이 애들이 더 맛있게 멋있게 클 것 같아요. 어? 이 오미자는 우리가 사야 될 것 같네. 다른 거 줄 게 없어. 여보 자, 요거 드시고 예. 소리를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하세요. 예.
아 진짜 그렇게 그냥 어. 먹어요? 어. 뭔가 약간 지금 이상한 분위기 있는 거. 생오미자를 한우컵 씹어 먹어야 제맛이라는 말에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먹어볼게요. 그런데 한입 베어보는 순간 오! 와이 존노! 와이 존노! 정말 오묘한 맛 때문에 정신이 아찔해지더라고요. 어떤 맛이에요? 이게 무슨 맛이에요 이게? 미자 맛. 깨물었는데 이게 즙이 팍 퍼지면서요. 신맛, 단맛, 매운맛, 매운맛도 있어요? 네, 매운맛도 있습니다. 매운맛, 막 후추 같은 그런 맛도 나고요. 달콤한 맛은 진짜 탁끔 나고 맛 없는 건 맛 엄청 많이 나요. 다섯 가지 맛을 지녔다 해서 이름 붙여진 오미자. 이거 할머니들은 여기서 약이라고 부른대. 왜? 그만큼 우리 몸에 아주 좋대. 눈도 밝게 해주고 피곤함도 없애주고. 아이들도 몸에 좋다는 말에 고사리 손으로 열심히 오미자를 땄는데요. 이거 우리 친구가 다 딴 거예요? 네. 어머, 맛도 봤어요? 네. 지금도 먹고 있는 거예요? 네. 맛있어? 네. 어머. 네, 써요 엄청. 순대 왜 먹어? 몸에 좋아서 먹어요. 축구 잘하려고. 오래 사셨어. 아이들도 오미자의 매력을 제대로 느낀 모양이더라고요. 귀여워. 오미자 따기 체험이 끝이 나면 오미자 청 담그기 수업이 이어지는데요. 자기 집이 시원하다, 나무 그늘 밑에 야외에 그으면 석달 90일에서 100일이 맞는데 아파트 안에는 덥기 때문에 빨리 우러나옵니다. 그러면 60일 정도가 맞아요. 그렇게 1년 동안 장독에서 숙성시킨 오미자 진액. 오미자 이거 담은 거 봐봐요. 이게 이제 작년 가을에 담은 거거든요. 맛있겠지요? 기관지에 좋기로 소문난 오미자의 좋은 성분이 이 진액 속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맛 봐봐. 자, 조금만 어때? 조금만. 맛이 어때? 야, 그만 먹어. 맛이 어때? 단데 쓴맛도 조금 있어요. 그래요? 여기서 그러면은 물을 5배 희석을 해서 먹으면은 엄청 맛있어. 조금 이따 그렇게 먹고 한번 해보자. 오미자 체험이 끝나고 한쪽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는데요. 이거 오미자 비빔국수 해갖고 맛있게 해드릴게요. 오미자 진액과 빨간 고추장의 만남. 잘 삶은 소면과 채소를 넣고 버무리기만 하면 여름철 잃었던 입맛을 되찾아줄 오미자 국수가 완성됩니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빨간 색감에서 일단 합격점. 후루룩 입에 넘는 순간 절로 고개가 숙였더라고요. 훨씬 더 새콤달콤한 맛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미자 비빔국수로 배를 채웠으면 이젠 오미자 차로 입가심을 할 차례. 색이 정말 곱죠? 자, 한 잔씩 줄게. 아, 예쁘다, 그치, 주영아? 미자를 위하여! 눈으로 한 번, 입으로 또 한 번 먹으니 오미자, 반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맛있는 오미자 드시고 건강하세요! 거창으로 떠나는 체험여행. 특별한 걸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봤는데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물고기다. 물고기요? 물고기 보러 가요. 물고기요? 네.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물고기가 정말 있더라고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그 다음에 뭐 남미, 그 다음에 우리 국내 토종어부터 희귀 금붕어까지 네. 약 150여 종의 관상어들이 쭉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아쿠아리움이 있다니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기분이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큰 민물 열대어인 피라루크부터 흔히 볼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물고기들 중에서 유독 제 눈에 들어온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이 물고기가 표정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뭐라 했지?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은데? 눈으로 보기만 하느냐? 아니죠. 다양한 체험도 가능한데요.
이 젖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애들이 이 냄새를 맡고 여기서 막 빨아들이거든요. 그게 마치 애기들이 젖병을 빠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소리도 같고 행동도 같고 그 느낌마저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먹어 얘들아. 자, 물고기가 젖병을 물 수 있을지 기대 반 의심 반.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젖병을 물더라고요. 아이들도 젖병으로 사료주기 체험을 했는데요. 신기한지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짱인데? 오, 와, 찢었어요. 우와, 진짜 너 다 먹었어? 젖병으로 물고기가 고기 먹는 게 엄청 신기해요. 어머, 여기는 다들 목욕탕 위에 앉아가지고 낚시하고 계시네. 뭐 좀 잡았어요? 먼 바다나 강에 나가지 않아도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실내 낚시 체험장. 바닥에 수조를 만들고 구멍을 뚫어 그 속에 물고기를 풀어놨는데요. 낚싯대를 넣자마자 이렇게 물고기가 잡히더라고요. 저도 도전해봤는데요. 낚시 초보인 제가 해도 정말 잘 잡히더라고요. 아니, 미끼도 뭐 제대로 안 달았는데 물고기 바로 물었어요. 그러면 이거 잡은 건 이제 어떻게 해요? 제 집에 가져가면 되나? 아닙니다. 다시 살려줄 겁니다. 아니, 그럼 저는 제가 잡았는데 물고기 못 가져가는 거예요? 저희 뜰채 잡기 체험에서 비단이거나 금붕어 잡아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키우시는 거예요. 아. 뻥 대신 닭! 금붕어를 잡아갈 수 있는 뜰채 체험장인데요. 뜰채로 직접 잡은 물고기들은 이렇게 통에 넣고 집에 가져갈 수 있더라고요. 물고기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직접 체험해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물고기도 정리도 알 수 있고 애들한테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거창에 이런 곳이 있는지 진짜 몰랐어.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 거냐.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 거냐. 아니 저 고기 잡으러 거창으로. 직접 온몸으로 부딪히며 느낀 체험여행 어떠셨나요? 교실 밖 체험여행은 아이들을 더 성장하게 하는데요. 오감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체험이 있는 곳, 경남 거창으로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가을이 딱 오면 뭔가 풍성해지니까 여행 역시도 다 같이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초록빛 넝쿨 사이로 빨갛게 힘든 익은 이 미자 씨, 오미자 씨 제가 만나러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네, 이 미자 씨가 요즘 한창 수확철이라서 오래 기다려주진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빨리 떠나보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요. 전국을 달린다 가을에 떠나는 이색 체험 여행지 경상남도 거창 소식 잘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여행하면은 기대하고 또 기다려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길에서 만나다인데요. 지난주 부안 여행길에서 이 젓갈백반 때문에 하루를 더 묵기로 결정했던 맞아요. 우리 정은우 리포터. 네. 오늘은 부안의 매력에서 과연 빠져나올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저번 주에도 조금 봤지만 이번 주에는 또 김윤주 리포터와 함께 길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알면 걸을수록 푹 빠지는 길에서 만나다 오늘은 가을바람 따라서 부안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주 살랑살랑 부는 가을바람 따라 풍경, 이야기, 맛,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는 변산삼락 부안으로 떠나봤는데요. 아직 부안에서의 여행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여정이 시작됩니다. 아침 햇살이 떠밀려오기까지 아직도 한참 남은 시간. 지금 시각 4시 반.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한데요. 이 부안이 참 매력적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라도 더 즐겨보려고 조금 서둘렀어요. 벌써 준비가 다 됐나 봐요. 저 배 타야 되는데. 아, 안녕하세요. 조심해, 미끄러워. 네. 늦어서 죄송해요. 기대하고 왔는데 네. 요즘 같은 때는 어떤 물고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은 이제 민어를 주종으로 해서 민어 낚시를 하고요. 그리고 농어하고 광어 여러 가지 어종이 잡힙니다. 부안에 왔으니 바다는 꼭 누벼봐야겠죠. 그래서 선택한 첫 번째 코스 선상 낚시입니다. 물론 오늘의 제 목표는 1m짜리 민어지만요. 이렇게 어둠불에 밝아오는 하늘을 보면서 잔잔한 바다를 즐기면서 달리는 이 기분도 정말 좋네요. 한두 시간 달린 끝에 위도 부근 낚시 포인트 도착.
미끼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뭘로 잡아야 돼요? 살아있는 미끼를 세우는 미끼를 잡아요. 이거 대하잖아요. 네. 아니 이거 먹기도 아까운데 이거를 바닷속에. 근데 민어가 미터급 이런 게 잡히는데 미터급 민어 한 마리에 시가로 한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가는데 충분히 비싼 새우를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잠깐 양보해야겠네요 얘는 민어한테. 네, 큰 거 잡으시면 됩니다. 바닥까지 쭉 내리시면 되고요. 봉돌을 바닥에 댄 다음에 살짝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고기가 입질을 하면 톡 하는 느낌이 낚싯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아니 이렇게 간단히 그 비싼 고급 어종을 잡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는 그 낚시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 걸리는 민어는 진짜 IQ가 어느 정도 되려나. 어제 꿈도 아주 좋은 꿈을 꾸고 왔거든요. 아 오늘 기대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저랑 내기 한판 하실래요? 내기요? 초보 다니면서 제 낚시 경력이 몇 년인데 또 초보자라고 저를 무시하시네요. 깜짝 놀라실걸요? 저 자신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제가 진짜 불타는 의지로 오늘 잡아야겠어요. 오늘 깜짝 놀라실 겁니다. 큰 소리 떵떵 치긴 쳤는데 역시 쉽진 않더라고요. 물고기를 낚는 건지 세월을 낚는 건지. 하지만요 진득이 기다리다 보면 옵니다. 와요. 와! 왔어 왔어 왔어요. 어 힘이. 이야. 오! 아니 이거 어떡해. 부안 앞바다 힘센 민어와의 한판 승부. 저거가 봐봐 이거. 맞죠 맞죠. 제가 이야. 이거 이야. 제가 잡은 거 맞아요. 얘 좀 봐요. 진짜 저만하지 않아요? 리포터님만 해요 이게. 감독님 저 기념사진 좀 찍어주세요. 와 근데 무게가 보통이 아닌데 내가 들 수가 없네. 잠깐 넘어져. 오, 저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너무 커서 손맛이 아니라 몸맛이에요 몸맛. 어? 선생님 저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어 또 왔어. 얘 어떡하지. 낚싯대로 돌리세요 반대쪽으로. 얘 빨리 도와주세요. 네, 왔어. 얘 도망가요 도망가. 아, 이쪽으로 하세요. 오 왔어. 와 이번에도 완척이다. 와 놓치는 줄 깜짝 놀랐어요. 근데 힘이 보통이 아니네요. 네, 조금만 해도 힘 많이 쓰죠. 와, 이재미로 사람들이 선상낚시 하나 봐요. 손맛이. 낚는 손맛도 봤으니 평생 낚시꾼이 그 자리에서 숭덩숭덩 썰어주는 손맛도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 아니 어쩜 맛이 이래요. 정말 제가 밖에서 먹었던 그 회맛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건 회가 아니에요. 네, 이게 이 시원한 바닷바람, 이 맑은 공기, 여기에서 이렇게 그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렇게 먹기 때문에 이게 회 맛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죠. 아, 이게 선상 낚시꾼들만의 특권입니다. 솔솔 불어오는 바람 맞으면서 손맛도 느끼면서 바다 위에 조금 더 있고 싶었지만요. 오늘 남은 부안 여행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친구 생각에 얼른 육지로 발을 들였습니다. 은지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바다 지금 나가서 낚시하고 왔는데 정말 고래만한 그 민어도 잡고 농어도 몇 마리도 잡고 그래서 거기서 바로 해를 뜯어가지고 이 한일을 계속해서 먹고 왔거든? 근데 네가 그동안 먹어봤던 그런 해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를걸? 너는 상상할 수 없을 거야 아마. 왜 날 새벽에 안 부르고 지금 부른 거야? 같이 갔어야지. 걱정 마 윤지야. 내가 즐겼던 그 선상낚시 말고도 부안에는 정말 우리가 즐길 게 굉장히 많거든? 혼자 있어서 조금 외로웠는데 네가 오니까 진짜 좋다. 혼자가 아닌 친구와 함께 길을 나서 보니까요. 보는 눈도 두 배, 말수도 두 배, 뭐든 두 배로 즐거운 마음입니다. 배 위에서 민어 잡고 막 회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지금 너무 배고파. 아침도 못 먹었어. 내가 너무 일찍 불렀나? 그래. 나는 먹어서 뭐 배는 안 고프지만 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이 부안에 아주 맛있는 먹을거리가 많거든. 진짜? 소개를 좀 해줄게. 멀리 서울에서 왔으니 네로라 하는 부안의 별미를 소개해줘야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어머. 우와, 이거 이 알이 엄청 실한 게. 윤지야, 너 이게 뭔지 알아? 사람을 뭘로 보고, 이거 조개 아니야, 조개. 어머님, 얘가 이래요. 이게 그냥 조개가 아니죠. 이게 조개 여왕 백합이에요. 왜 근데 이 백합을요 조개 여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제일 맛있는 조개예요. 속이 하얗고 백합처럼 예뻐요. 쫄깃쫄깃하고 맛있고. 네, 여기가 천혜의 조건으로 좋고요. 갯벌도 좋고. 맞아요. 아, 그래서 이 부안 백합 하나 봐요? 네.
이 백합을요 어떻게 먹어야 제일 맛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맛있게 해드릴게요. 풀코스로. 풀코스로요? 테이블에 앉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한상 가득 담긴 다섯 가지 백합 요리와 어머님의 넉넉한 인심. 난 이렇게 화려한 밥상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 이래서 전라도 밥상, 전라도 밥상 하나 봐. 다 내 덕이야. 전라도가 원래 이래. 푸치네. 푸치네? 뭐, 잘 먹을게. 백합 풀코스에서 가장 처음으로 맛봐야 하는 것. 가볍게 속을 달래줄 백합죽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 쫄깃쫄깃한 백합 있잖아. 이 식감이 그대로 느껴져. 와, 진짜 국물 뽀얗게 우러난 걸 좀 봐. 아, 진짜 맛있겠다. 백합만으로 맛을 낸 시원칼칼 백합탕도 물론 맛있지만요. 백합 요리 중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게 있다면 바로 요겁니다. 나는 이런 거 먹을 때마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이걸 다 싸놓는지 모르겠어. 빨리 먹게. 그냥 주지. 바로 백합찜인데요. 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백합찜 있잖아. 이게 정말 최고인 것 같아. 맞아. 이게 백합찜이 정말 그 본연의 백합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지. 연우야, 우리 이거 다 먹고 가자. 그걸 말이라고 해? 얼른 먹어. 입안에 백합 가득 피우고 다시 나서는 발걸음. 이번엔 바다 말고 내변산으로 들어가 봅니다. 부안하면은 이 바다를 근접으로 해서 아름다운 절경하면은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 그런데요, 이제 정말 가을이 왔나 봅니다. 눅눅한 바람 냄새하며 조금 서늘한 흙바닥 하며 어느새 가을꽃도 얼굴을 내밀었더라고요. 우와! 윤지야, 이것 봐봐. 우와, 진짜 예쁘다. 이거 그거잖아, 꽃무릇. 꽃무릇? 들어봤어? 아니야, 꽃무릇? 꽃무릇 아니야. 그거는 약간 붉은색이란 말이야. 아닌 것 같은데. 나 믿어봐.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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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선생님 걷다가 네. 꽃이 너무 예뻐서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꽃무릇 맞죠? 아니 선생님, 이거 상사화죠? 이 꽃은 북노랑 상사화예요. 와, 상사화 맞다. 상사화 맞지? 상사화 맞지? 아니 선생님, 네. 그냥 딱 생긴 것만 봐도 꽃무릇처럼 생겼잖아요. 아니요? 네, 생긴 거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색깔이 차이가 나죠? 이렇게 평상시에는 노랗게 보이는데 이 꽃 이름이 북노란 상사화라고 그러잖아. 왜 붉음이 들어갔냐면 직사광선이 비치는 그 시간에는 붉게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북노랑 상사화고요. 북노랑 상사화가 늘어선 길 끝머리, 아늑한 산사 한 채. 윤지야, 여기가 내소사야. 내소사? 와, 아담하다, 엄청. 와. 특히 이 대웅정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그렇게 웅장하지 않지만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답포 형식의 그런 구조인데도 못 하나 쓰지 않고 나무끼리 짜집기해서 만든 그런 굉장히 아름답고 고색 창연한 그런 정각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절이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랑 자연 안에 포근하게 이렇게 안겨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산 속에 폭 들어박혀 그대로 산의 일부가 돼버린 내소사. 내소사는 그야말로 자연입니다. 이 꽃살 무늬는 현존에 있는 이런 꽃살 무늬 중에서 가장 걸작이라고 손꼽히는 그런 꽃살 무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무늬가 다 달라요. 윤지야, 보여? 어. 꽃 무늬가 하나하나 다 달라. 잘 보셨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꽃이 꽃봉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활짝 만개한 꽃까지 이렇게 조각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서 절에도 와보고 하니까 여기가 바로 숨은 명물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부안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쪽에 내소사나 또 내변산을 둘러보시고 어머니 품 같은 그런 편안함도 느끼시고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시죠. 해질녘의 시간은 저 멀리서 파도 따라 밀려오나 봅니다. 하늘보다 바다에 먼저 노을이 번진 걸 보니 말이죠. 와, 윤지야, 노을 봐. 와, 진짜 아름답다. 파도 소리 좋다. 석양도 정말 예쁘고 뭔가 이게 반짝반짝하는 모습이 진짜 예쁘지.
해와 바다가 그려낸 한 폭의 수채화, 부안의 낙조. 연우야, 나 살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은 눈으로 처음 보는 것 같다. 그치? 꼭 왜 우리 달력 보면 거기에 나올 법한 그런 모습이지? 맞아, 맞아. 나 부안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 어제도 좋았는데 소중한 사람이랑 함께하니까 두 배로 더 행복한 것 같아. 연우야, 우리 다음번에는 소중한 사람들 더 많이 불러서 부안에 한번 더 오자. 그래. 소중한 사람과의 여행은 어딜 가도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지가 부안이라면 한층 더 근사해질 겁니다. 물결 따라 풍성한 이야기가 너울대고 바람결에 닿는 걸음마다 산소화가 펼쳐진 곳. 오늘도 부안은 소중한 당신을 기다립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부안의 매력을 알려준 정현우 리포터 그리고 게스트로 함께 출연했던 김윤지 리포터 두 분이서 뭐 선상 낚시에 그리고 북노랑 상사와의 내소사 그리고 낙조까지 잘 봤는데 정말 두 분께서 부안의 매력을 잘 느끼고 오셨네요. 네, 근데 저는 뭐 이제 풍경도 풍경이었지만 사실 또 이제 먹는 거 하면 또 저 아니겠습니까? 죽, 찜, 네. 뭐 탕 여러 가지 백합 음식들 보니까 아, 저 제가 갔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면서 네. 정현우 리포터는 이렇게 다니면서 많이 드시는데 또 희한하게 살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래도 그 뭐 맛집이나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저희한테 전해주려다 보려니까 열심히 뛰어다니잖아요. 네. 살 찔 틈이 없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가만히 창밖을 바라봐도 좋은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가을은 좀 걸으시면서 이렇게 좀 살랑살랑 가을 바람 좀 맞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길에서 만나다 가을이 스며든 부안길 잘 봤습니다. 생방송 투데이 전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가슴 따뜻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만든다에서는 늦은 나이에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익산 한열 문해교실 할머니들의 첫 소풍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을 달린다에서는요. 간호장교를 꿈꾸는 300명의 생도들이 하루하루 치열하게 성장하고 있는 국군 간호사관학교 현장 준비했습니다. 네, 쾌청한 하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은 저녁 시간도 화창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